상을 버려라. 우리나라 절을 가보면 상 높은 수행자만 많고 정작 있어야 할 부처는 눈 씻고 봐도 없다. 부처가 있어야 중생도 있는데 불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자칭 부처만 늘고 있다. 어떤 한 불자가 즉문즉설로 아주 유명해진 한 스님에게 요즘 불자들이 많이 줄고 있는 현상에 대해 물었습니다. 스님, 요즘 절에 신도들이 급격히 줄고 있고 특히 젊은 세대들이 불교를 믿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절에 불자들이 안 온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우리 불자들이 괴로움을 벗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듣고 보니 그 스님의 답은 그럴싸하지만 핵심적인 가르침은 없고 스님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극히 원론적인 대답에 불과했습니다. 그 불자의 물음도 중생의 생각에 지나지 않거니와 그 스님 또한 자신의 인기에 편성한 말장난 같고 표피적인 대답뿐이어서 크게 실망했습니다. 이것은 종교가 가진 궁극적인 본질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스님이 말하는 괴로움은 무엇이고 또한 행복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없고 겉만 번지르르 하고 지극히 스님다운 대답만 일색인 말을 듣고 우리 불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마치 중생이 묻고 중생이 답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디 우리 마음에는 본심과 욕심이라는 두 마음이 있습니다. 본심은 우리가 세상에 올 때부터 지니고 있었던 티 없이 맑은 아기 같은 마음을 가리키고 욕심은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고 무엇을 탐하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인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에게 괴로움이 생기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바르게 일러주면 자연스럽게 불자가 늘어날 것입니다. 한 예로 과거에 우리 노보살님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을 기복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열심히 절을 다녔습니다. 그 기복 또한 욕심이 만들어낸 허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욕심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지금의 우리 젊은이들은 학력이 매우 높고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마음이 어떻고 괴로움이 어떻고 기복이 어떻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한다고 해서 과연 그들에게 통할까요?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것이 변하듯이 종교의 가치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 종교가 설마당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에 아직도 수천 년 전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3세 윤회설에 홀려 기복에 머물러 있거나 뜬구름만 잡고 있다면 젊은이들이 더 이상 불교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우리 불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종교의 가치는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스님은 부처고 불자는 중생이라는 시각부터 먼저 바꿔야 미래가 있습니다. 불자가 있어야 스님이 있고 중생이 있어야 부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번성하려면 먼저 불자들이 가진 고민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고 그것을 해결해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종교의 올바른 길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본디 종교가 사회를 걱정해야 하는데 요즘은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고 있으니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각해야 할 사람은 신도들이 아니라 바로 종교인들입니다.